너가 아는지 모르는지 네 집안에 신 있다 그런다. 아, 뭐, 모셨던. 네, 응, 맞아, 맞아. 알아. 알고 있어. 네 집안에 이렇게 신당을 모셨던 분이 계셔. 아, 맞아요. 누구야? 할머니.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대를 걸러서 신이 또, 이렇게 제목감을 이렇게 찾는데, 너가 참 탐나는구나. 신의 기준에선. 근데 이게 우리 무당이 신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기 그 주관이 되게 뚜렷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 집에서 이 양반이 한 평생 그래도 길게 가셨던 분이야. 네네. 그래도 동네에서는 누구누구하고 뭐 아프면 막 이렇게 맞아요. 많이 그치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막 이렇게 동네 맞아, 어른이셨거든. 맞아. 그랬던 할머니가 이제 한 대를 걸러서 자꾸 너를 좀 탐을 내신다. 그러다 보니 너한테 자꾸 신이 불리던 신이 와서 탐을 내는데 네 인간사가 순탄할 리가 없어. 맞아요. 직업도 뚜렷할 수가 없고, 응? 그리고 네 인간사의 여자지만 남편궁 연인궁이 탄탄할 리도 없어. 그리고 너희 집에서 있잖아. 너만큼 기센년, 너만큼 뱃센년이 없다. 너한테는 오라비가 있어야 돼. 남자 형제가. 남자 형제가 있잖아. 오빠가 있지. 근데 이 오빠가 진짜 완전히 너랑 거꾸로 돼 있어. 어떻게 보면 내 오빠는 에라이 빙신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하는 것도 이렇게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맞아요. 행동하는 것도 빙신 같고 맞아요. 지욕심도 못 차리고 여기서 지 받고 저기서 지 받고 어우 빙신 새끼야. 맞아, 맞아. 그게 와,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잖아. 어릴 때부터 기를 완전히 거의 다 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네 집안의 기가 너한테. 너 되게 기운 쎄. 네. 너기 장난 아니겠어. 애동들은 너한테 점못 봐. 그리고 이게 불리던 신도 있지만, 네 사주를 내가 굳이 바다는 보지 않았지만, 너는 네가 남자야. 네가 남자인데 무슨 서방이 있겠니? 대신에 아들은 하나 있어. 양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왜 남자는 양기라 그러고 여자는 음기라 그러거든? 근데 너는 되게 곱게 생기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정말 이뻐. 내가 보기엔 정말 몰라. 내가 신의 눈에서 봐서 자꾸 이쁜지 내가 보기에는 눈, 코, 입이 다 이뻐. 여성스럽고. 근데 있잖아. 너 처음에 겉모습으로 여잔 줄 알고 다가섰다가도 너랑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너가 여자 냄새가 안 난다. 남자한테서는.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자꾸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자꾸 돌봐야 되고 슬하에는 아들이 있을 거야. 가정은 없고 가정은 없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래도 자그마한 호떡집을 하더라도 내가 대장이어야 돼. 그만큼 사주가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하기 어렵고 자영업이나 장사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게 많이 끊어져 보여. 경제적인 것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있어? 그렇죠. 끊어지 조금 많이 끊어졌죠. 거의 대부분. 일이 뭐 하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냐고. 의료 예전에 하던 걸 계속 이어는 가고 있는데. 거의 안 네, 하다시피 해. 맞아요. 거의 일이 거의 쉬고 있어. 네, 맞아요. 일이 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 지금 너한테는 운이 바라기는 시작하는데 내년까지는 내가 동쪽이야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보면 서쪽에 열려 있고 서쪽이야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보면 동쪽에 열려 있고 아다리가 안 맞아. 희한하게 아다리가 안 맞아. 지금 네 또래 같은 띠들은 오히려 임덕이 들어오고 무언가 기회가 생기고 해가지고 쉬고 있던 애들도 움직이는 판국이라면 너는 또 네가 그렇게 태만하진 않거든. 너가 만약에 살면서 무언가 굽힐 일이 생기고 주저앉을 일이 생겨도 3일을 못 가서 탁탁탁 털어버리고 일어나! 막 이런 식으로 네가 너를 이렇게 붙들거든. 아주 기운이 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상황적으로 따라오지를 않아. 그게 적어도 내년 한 해까지 이어간다라는 거야.
아, 내년이 너한테 원진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조화가 와. 근데 그러한 부조화가 내 것을 지키면서 무언가 욕심이 내는 것들이 깨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네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첫 번째는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나 누구 인연을 잡을 것 같으면 그게 내년 안에는 이별수가 다시 온다. 내년 안엔 이별수가 다시 올 거고, 술좀 먹지 않아? 술 조심해라. 내년에는 내가 사람과의 술로 인한 다툼도, 생겨날 수. 왜? 내가 짜증이 지금 쌓여 있잖아? 짜증이 나서 술을 먹을 거야, 그날도. 그러다가 누가 씨발, 이게 눈깔에 탁 건들면은 멱살 잡고 네가 막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올 하순부터 내년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놔주었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안 되면 포기해라. 무모하게 그렇죠. 시작하지 마라. 네네. 안 되는 건 포기해라. 그런 것들. 그리고 웬만하면 넌 무당에도 잘 불리겠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재혼할 수 있을까요? 네가 고생을 사서 간다. 그렇게 되면 네. 멀쩡히 잘 만났던 사람도 너랑 한 지붕 안에 살고 하다 보면 기가 빨려서 안 돼. 남자들이 안 돼. 하는 일이 잘안 돼. 네가 과부팔자는 아닌데 너무 쎄. 쎄도 너무 쎄. 쎄도 너무 쎄고 너한테 있어서 아들도 한 17, 18 이렇게 돼버리면 뭐 기숙학교라든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야. 떨어지는 게 좋다. 끝. 뭐볼거 없지. 그래, 무당해. 너는 잘하겠다. 할머니가 대단하셨어. 알지? 진짜 그 할머니 그 동네에서 진짜 큰 어른이었거든. 맞아요. 대법당을 갖고 계셨던 할머니야. 그런 할머니가 탐을 낸다, 너를. 그리고 너는, 남신이 아불성. 남신이. 뭐, 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음양이 바뀌는 제자들이 훨씬 접신이 잘 되고 영검해.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법사보다는 박수, 여신이 온 박수들이 훨씬 영검하고 잘 보고.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장군줄이라든가, 남신이 압을 쓴다든가, 남대감이 압을 쓴다든가, 이런, 다들 되시는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몸주가 남녀가 음양이 바뀐 제자들이 훨씬 접신이 잘 돼서 조금 가는데 이롭거든. 근데 너는 완전히 대감이야. 대감이야. 네가 돈을 벌것 같으면 또 크게 벌고 좀 아, 맞아요. 무역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너는 푼돈을 안 벌어. 오, 맞아요. 크게 벌어. 그래서 근데 그게 47이 한계야. 그렇구나. 47이 한계야. 뭔지 모르게 예전처럼 안될 거야.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점점 내가 뭐라 그랬지? 탐을 낸다 그랬지, 너를. 지금부터 47살에 너한테 한번 고점에 올려다 놓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너를 내리막을 쳐박기 위해서 더 올려놓는 걸 거야. 진짜요? 신에 가는 길이 거의 그래. 몸이 아프든지, 정신이 미치든지, 아니면 멀쩡히 나는 멀쩡했는데, 사업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능력보다, 내 상황적인 것보다 몇 배로 키워놔. 순식간에 몇 배로 키워놓고, 순식간에 팍! 왜 키워나? 그만큼 떨어지게 하려고 올려놓는 거야. 근데 그게 47, 48이라는 거지. 네가,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땐 신을 정말 깊이, 지금보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아직, 이제 발동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 40살부터. 그래서 네가 40살부터 뭔가 잘안 돼. 40살부터 뭔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응? 막 이렇게 차고 나가기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내년까지는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수지만 내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너가 또 움츠렸던 날개를 필 거거든. 한때는 잘될수 있어. 근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일이 있다. 그 너가 무르익는 그 시점이 47, 8이야. 그때 가서는 아마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거야. 할머니를 받아줄지 말지. 염두에 두고 있어. 네. 내년까진 조심하고. 네, 알겠습니다.